메쉬를 한번 묶어줄게요. 고정시키는 개념으로. 그리고 일단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가운데 넣어주시고 얘를 가운데 밑에 똑같이 가운데를 넣고 가운데 위트로 쭉쭉 당겨주시고 가운데 가운데 위트로 이제 저처럼 쭉 당겨줘야 틈이 없고 안 당겨주면 이러면 좀 헐겁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정한 힘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. 이 모양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간격 그대로 쭉 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힘을 줘서 당길 거면은 당겨주고 처음부터 힘을 빼서 갈 거면 쭉 빼서 가주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일단 익히고 실제로 만들 때는 힘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모양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촘촘하게 하고 싶으면 계속 힘을 줘서 당겨줘야 되고 좀 여유 있게 해주시고 싶으면 해주시면 돼요. 매듭법은 쉽죠. 앞에서 배워본 매듭 기술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?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매듭 기술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휴대폰 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핸드폰 줄은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 거라서요. 두 가닥치를 여유 있게 2m 50cm로 두 가닥을 길게 잘라주세요. 그리고 30cm 되는 지점부터 매듭을 시작할 거예요. 매듭법은 쉬운데 일단 실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 텐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. 한쪽 먼저 구슬에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요. 반대 방향으로 또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. 당겨서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실이 빠져나오지 않게 끝부분을 한 번씩 묶어주세요.
혹시 이런 오링이 없으시면 매듭끈으로 케이스랑 연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. 이렇게 매듭 부분을 송곳으로 늘려주시면 구멍이 생겨서 그런 남는 짜투리끈으로 케이스와 연결해 주시면 돼요. 통과시켜 주시고 케이스에 넣어서 밖에서 두 번 꽉 묶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잘라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어요.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장식, 예쁜 장식으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.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는 거는 똑같아요. 근데 이게 여기 구멍이 너무 커서 길이가 고정이 안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서 한 번 더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. 모양이, 끝에 모양도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시켜볼게요. 매듭이 끝난 줄을 이 장식에 먼저 한쪽을 넣어주시고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되고요. 끝에가 빠지지 않게 이 장식을 양쪽으로 붙여줄 거예요. 요거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. 너무 많이 안 넣고 몇 방울만 살짝 옆에다가 흘려주시고 실을 밀어 넣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넣으면 구멍이 너무 크니까 실을 한번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면 더 좋아요. 굳은 다음에 튀어나온 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식이 생깁니다. 완성이에요. 모두 다 만들어 보셨나요? 그러면 이제 완성한 휴대폰 줄을 케이스에 연결해 볼게요.
이런 실리콘 케이스는 밑에 구멍이 나 있는 배터리 반이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연결하기가 더 쉬워요. 이런 오링을 이용해서 연결할 건데요.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. 각자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보셨나요?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셨죠?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, 재료는 동대문 종합상가 5층에 가시면 다양한 액세서리 재료들을 구하실 수 있어요.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? 유익하셨나요?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